효과나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되게 불편했고요. 네, 불편했다고 하면은 입을 못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요, 착용 자체가 되게 불편했어요. 일체형이라 좀 그렇죠? 네. 편한 건 없었는데 녹음을 해보면 밤에 거의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을 벌리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 항상 붙이고 자는데도 좀 벌어지면 이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봤듯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이제 1세대고 그거는 너무 문제가 많은 장치, 어떻게 보면 교정기거든요. 그냥 교정기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수면에 쓰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고객분이요, 쓰던 분이 와서 도대체 그게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자기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하면은 뭐 낫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공간이거든요. 혀잖아요. 가장 우리는 혀가 기도를 막는 원인이 제일 큰데 혀의 공간을 이렇게나 침범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당겨줘도 얘가 혀를 밀어버리잖아요. 뒤로 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빠지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조금만 내밀면 빠져버리면 아무 효과 없는 거고 혀는 더 뒤로 밀어버리고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바이오가드는 뭐냐? 입을 벌려도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진 않잖아요. 사람이 가볍게 벌리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조절기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이것도 안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처럼. 근데 그렇게도 해보는데 그거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 스크류 자체가 이제 비싼 거라서 하나 왔으면 좋잖아요. 원가도 절감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밖으로 뺀 이유는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그 측면. 그리고 조절을 할 때 좌우 전후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턱관절의 위치가 아주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되게 불편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 같고. 최근에 이제 4세대는 이제 혀의 공간을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3에 비하면은 혀의 공간이 뭐 수십 배가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훨씬 착용감이 좋은 이유가 머리뼈가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우리 육안으로 절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숨을 쉴 때마다 이 상악골이 늘어났다 펴졌다 하는 상악골만 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벌어지고 어디는 벌어지고 어디는 오므라지고 이게 숨 쉴 때마다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느낌이 더 있는 거라 이렇게 양쪽을 붙여놓은 모든 장치가 다 양쪽을 연결해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게 다 분리를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형상 기억 와이어를 여기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비비 꼬아서 봐도 짠 원위치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허 기술로 최근에 등록을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디자인이 없어요. 이거는 제작자 입장이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사고의 관점이 달라진 거죠.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 되게 불편하고 귀찮고 작다 보니까 만들기 되게 사납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이게 3세대, 이게 4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강이 작고 뒤로 밀려있고 혀는 크고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장치의 적응증이 맞아요. 근데 번지수가 아까 이제 혀에 제일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는 효과고 얘는 당연히 불편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을 제갈 물리는 거지. 어쨌든 광고를 잘했으니까 가셨겠지. 멀리까지.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 편인데 네. 이건 벌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입을 벌린다는 거는 숨이 답답하니까 벌리는 거고요. 굳이 내가 입을 벌려야 될 이유가 없으면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좀 하고 자는 편인데 네. 영악기 쓰고 이제 좀 적응되고 나서는 그냥 테이블 붙이고 자도
불편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길이 점점 입을 벌리다 보면 이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여기 그 되게 작은 요걸로 이렇게 거는 원리인데 조금만 내면 푹 빠져버리니까 이거는 불안한 밑에 전체가 이게 다 빠지더라고요. 이것은. 아 아예. 예. 그거는 이제 여기 걸리니까. 예. 여기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빠져버리죠. 그래서 빠지면은 효과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변수도 되게 많고 사람마다 그 케이스 다 다르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아주 치과에서 좀 쉽게 생각하다가 되게 난감한 케이스도 많을 거예요. 치과에서 볼 때는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떠서 아니 뭐 아래턱 레벨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 했는데 사용자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터 오래 하셨나 보네요. 이거는? 네, 이거 이제 하면서 어떤지 보려고 이것도 테이블 붙이고 자는 거예요. 코로나 숨을 쉬는데 지금 양압기 안 쓰신 거죠? 예. 이게 테이프만 하고 자는 거예요. 양압기가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요.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새로 검사를 하고 이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좀 가지도 못하고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제가 출장이 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안회장실을 선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거의 기도가 아예 막혀갖고 여기 이 들어오는 힘으로 겨우 들어갔다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나마 뭐 크게 되게 좀 불편한 거죠. 아침에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잠고 나면 뭐 깨우나다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힘든 정도도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좋으시구나. 근데 이제 낮에 졸음이 조금 많이 오는 편은 하죠. 그래서 양압기 썼을 때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양압기를 켜고 다닐 수 있는 쪽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였어요? 이게 그 이게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했던 게 하고 한 거야. 예, 하고 했더니 이것도 이제 중간에 빠지니까 자꾸 깨잖아요. 깨면서 입을 다시 끼우고 맞추고 교차다가 또 빠지면 맞추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효과가 전혀 눈물로밖에 없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뭐 심각하고 기도 협착이 네. 아주 심하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살도 많이 빼보고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뭐 살이 빼면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예요? 제가 한 20kg 뺀 거죠. 뺀 거가 지금 요 정도 호흡이면 그전에 그전에는 호흡이 되게 심했어요. 아주 그냥 숨을 네. 거의 꺾어거리고 싶겠는데. 그 뭐 한영기 원장한테 처음에 하실 때는 호흡 기간이 1분 30분 정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거 받아보고 내가 심각한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살 빼고 영양학기 쓰고 했는데 이제 무호흡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호흡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소리가. 네, 뭐 그러니까 길지는 않을 네.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거의 따닥따닥 붙어있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로 예, 그 전만큼 연탄 가스 먹은 것처럼 심하진 않구나. 네. 그 전만큼은 아니니까. 근데 뭐 어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같이 방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거죠. 첫째로 낮에 되게 피곤한 뭐 잠이 오는 것도 있고 여자들이 이게 되게 스트레스라서 네. 관심 많이 그 다음에 연락주신 분이 싹 해드릴게요 뭐 이래가지고 한번 입고서 무조건 요런 허접한 장치보다는 훨씬 낫다. 이해해보세요. 어금니로 물어보세요. 포인트는 아닌데 지금 앞니가 이 윗니가 옥니처럼 싹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윗니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어금니는 뭐냐. 아니 그거는 정상인데 예. 이게 보통 이렇게 앞니가 각도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뻗어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랫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가 보면 이 이게 목젖이 따다다다닥 때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오랫동안 무호흡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그 목이 빨아 당겼잖아요. 그렇게 늘어진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저기 그 목젖 형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울 보고 목젖이 보이도록 한번 입을 벌려보세요. 목구멍 자체도 좀 작긴 하네요. 귀도 입구가 작기도 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병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수술만으로 그거를 다 확보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항상 보면 광고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돼서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혀 부분이 기도를 막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 양악기도 공기를 부풀어서 벌려준 거 구강장치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만큼 장치가 이렇게 더 들어가가지고 혀를 더 밀어버리는 현상이 생겼고 하면 워낙 구조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게 더 턱을 내밀수록 턱관절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형은 오래 써가지고 이제 충분히 적응한 사람들은 혹시 몰라요 이 하관절이 되게 아팠어요 쓰고는 그래서 그거는 조절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치예요. 아니, 수술하면 장점이 살이 빠진다는 거 못 먹어서 아파도 도저히 못 먹는 거잖아. 제가 코 수술을 두 번을 했거든요. 한 번은 뼈가 휘어가지고 비염 수술처럼 이렇게 부셔내는 거를 뼈를 쪼개고 또 한 번은 그 양악기 맞출 때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더니 공기가 안 들어간다고 예전에 수술한 적 있냐고 있다고 하니까 수술이 조금 그냥 막된 것 같다 양악기를 쓰려면 구멍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수술 그때부터는 뭐 비강호흡은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 좀 키는 게 되는데 이게 자체가 조금 그렇고 혀예요 혀? 잘라내야 되나 아니, 잘 때만 문제니까. 혀 잘라내면 이제, 잘 때는 좋아질지만, 낮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